여러분 안녕하세요. 토익 500회 최대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. 9월 29일 토익은 한마디로 매우 어려웠습니다. 예를 들어 파트 2도 원래 어렵지만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파트 4도 좀 꼬아내는 문제, 특히 98에서 100번 이런 거 중에 이제 좀 까다로운 거 있었고요.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래픽 문제 그 한 번이면 딱 되는데 아, 나는 이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싶은데요. 그랬더니, 아, 거기 말고 저 위에서 기다리세요. 이래가지고 타운홀이 답인 거. 이런 거 참 문제를 꼬아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파트 1에서 6번 문제, 사물 묘사 문제인데, 아, 이게 그 쉐드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. SHED는 아, 이게 작은 오두막 아, 집을 가리켜요. 그래서 이제 창고 비슷한 거. 그래서 burn, B-A-R-N은 큰 곡물 창고고, 그래서 이제 shed가 있다. There is a shed in the wooded area. 이런 게 이제 답으로 나왔죠.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, 천정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. 앞에 뭐 사다리 있고 이런 건 함정. 그래서, there is an opening in the ceiling. 그죠? 천정에 구멍이 있다. 이런 걸 답으로 하는 게 파트 1이었고 파트 2는 Y에 대해서 because 정답, 뭐 버짓 들리문 정답 이런 기본 틀은 똑같지만 또 새로운 그런 문제들도 나왔어요. 좀 간접적인 대답이 답인 게 많이 나왔어. 그래서 좀 어려웠던 그런 파트 2라고 생각돼요. 저는 이제 파트 3이라고 생각해요. 난이도 3. 그리고 5 요즘 어렵습니다. 5가 요즘 트렌드가 좀 어려운 트렌드예요.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가 5에 은근히 있었어요. 우선 130번 정답은 what이에요. 130번 정답은 what. 선행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. 그게 이제 맞고. 그리고 뭐 다른 보기도 좀 interest 집어넣는 것도 좀 어려웠고 그거는 이제 6였나? 6에 그런 거 있었어. 6도 한두 문제 어려웠어. 그래서 이제 5가 더 어려웠고 6가 한 중에서 상 7이 길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까 라이브로 해보니까 지난번엔 190번까지 풀었는데 이번엔 저 200번까지 지난번에 다 풀다가 요번에 190번까지밖에 못 풀었습니다. 나머지 찍었습니다. 뭐 이런 분들 계세요. 근데 이제 독해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. 그래서 요 교재는 7까지 전부 녹음시켜 드리죠. 그러니까 연습 다 하고 5, 6, 7 듣기도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해주세요. 지금 3월호에서 10월호까지 나왔죠. 오늘 11월호 교정보드인데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 월간지 전체 다 연습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좋은 소식, 오늘 잘하면 여러분이 구독하시면 7만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. 7만 구독자 기념 이벤트도 할 거니까 많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 주시고 질문은 댓글로 계속 남겨 주십시오. 이번에 그 어려웠던 게 오리지널 동의어가 뭐냐, 그 원래 초기에 있던 건물 그대로의 모습이라 어리스트가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오리지널 정답은 유니크가 아니라 오리지널 정답은 어리스트다. 예, 어리의 최상급이다. 이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여러분에게 이제 나머지는 이래저래 또 정리해 드렸습니다.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성의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인생은 즐겁게, 토익은 김대균 토익킹과 함께. 또 토익 만점과외 받으실 분은 556-0582로 전화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땡큐. 또 봐요.